모닝 파워! 모닝 터보! 네, 자, 2017 위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자, 오늘의 플레이 스테이지 두 번째 라운드의 기가바이트 마린 그리고 TSM의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네 번째 경기 진행 중이고 2-1로 기가바이트 마린즈가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전 경기에서 TSM의 승리로 인해서 이번 2라운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네. 변수로 빠졌습니다. 뱀픽에서 확실히 TSM이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풀어나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바텀에서의 어떤 그레이브즈의 공격적인 갱킹 시도 자체는 네. 본인들이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탑이나 미드에서 손해를 본 거는 명백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TSM이 찍어 누른 거였거든요. 네. 그걸 놓고 보면 그만큼 TSM은 지금 뱀픽에서 확실히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찍어 눌렀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압도적으로 TSM이 기가바이트 바렌즈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 실마리조차 안 풀릴 정도로 네. 엄청난 격차를 벌려놓으면서 TSM의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바렌즈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네 번째 경기 뱀픽에 대해서 조금의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직스는 또 밴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 외에 또 많은 것들. 자, 일단 질리언 자체의 그 활용성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양 팀의 뱀픽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마린즈 대 TSM. 먼저 선픽의 TSM, 후픽의 기가바이트 마린즈입니다. 와, 그냥 선배인 직스네요. 네. 그리고 아이번 벤을 좀 재고를 다시 가나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레이브즈 선픽을 위한 어떤 포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레이브즈 픽을 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뱀픽 전략을 좀 선회하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룰루 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TSM 상대로는. 바이오프로스트가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이거든요. 역시나 룰루 벤. 다시 카르마. 결과가 좋았으니까 네. 네. 여기서부터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레이브즈를 가져갔었는데요. 와, 그라가스. 이거 진짜 좋더라. 그라가스 사기더라. 내가 할 때도 그랬는데 네. 당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네. 자, 하운처 럼블. 오! 아트록스. 아트록스가 네. 네. 오! 너프 돼도 하운처는 카민인가요? 근데 이게 원래도 카밀 상대로 그라가스가 좋고 너프까지 된 거라면 이거 진짜 도박이거든요? 네.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TSM. 네. 근데 하운처는 카밀 진짜 예술적으로 잘하긴 잘해요. 노틸러스. 이거 약간 패배했을 때 뱀피 그림인데 봐야겠네요. 그 다음 어쨌든 직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카르마도 TSM 일단 가져갔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원딜은 저는 애쉬는 슬레이 선수 조금 아쉬운 면모가 라인전 단계부터 보였기 때문에 좀 방향 선회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애쉬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긴 한데 그리브즈가 라인을 부수고 감각한 거라서 억울한! 네. 그러니까 평범한 라인전만 지속이 되면은 애쉬로 충분히 보여줄 게 있다라고. 네, 강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네. 애쉬 가만히 있는데 와서 쌍꺼풀 주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애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충분히 또 마법의 수종 화살로 이득을 가져갔었던 몇몇 번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내에서요. 네. 아, 세 번째 경기였었죠. 네. 양팀 원딜 모두 둘 다 애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지금 애쉬가 1티어가 맞아요. 네. 직스까지 밴드했기 때문에. 라인전 역시나 생각해 대야 되는 기가바이트 마린즈이기 때문에요. 네. 자, 여기서 바루스를 밴을 넣어주고요. 바루스까지 넣었다는 거는 루시안도 기가바이트 바렌즈가 다시 배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그리고 오늘 확실히 미드는 비어스인 존재감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가 올라오면서 말도 안 되는 기량을 보여주긴 했는데 상대가 비어스니라 그런지 잘 화면에 안 잡혀요. 그에 비해서 레비 선수는 거의 미쳐 날뛰는 경기력들을 보여줬었는데 전 경기는 또 스펜스 캐런의 판전 승리였고요. 네. 루시안 벤. 저는 그래서 옵티머스가 주도권을 꽉 잡을 수 있는 픽을 빨리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신드라 같은 픽을. 이즈리얼 벤인가요? 루시아는 상관없다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뭐 사실 상대가 루시안이라면 소나가 좀 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드라 벤. 그러니까 지금 옵티머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비어스는 압박할 수도 있는데 신드라 먼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수비적인 픽을 하면 비어스는 탈리아를 가져가고 상대가 공격적인 픽을 가져가면 수비적인 오리아나를 선택하고 이게 TSM의 패턴이거든요.
먼저 미드를 보여라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기가바이트 마린 피즈 미드 피즈 선택 됐습니다요. 미드 피즈 루시안 칼픽이고요. 과연 수비적인 오리아나일 것이냐 아니면은 탈리아일 것이 아니면 제3의 카드도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 피즈가 나왔기 때문에 루시아는 기가바이트 말인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픽이어서 케이틀린 저는 루시안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이 케이틀린이 좀 쓰기 어려운 픽이기도 하고 조합 구도상 케이틀린을 뭐 하기에는 피아스키도 많아가지고 케이틀린 간다면은 말씀드렸던 이제 소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소나가 그 견제 사거리가 이지리얼 같은 스킬에게는 약한 편이지만 네 케이틀린 같이 장거리 챔피언 상대로는 소나가 본인이 오히려 더 얻어맞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부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도 케이틀린은 선택을 했습니다. 와일드 터틀 케이틀린 현재 26승 3패 승률 89.7%의 와일드 터틀입니다. 좀 길게 본다면은 이런 구도에서는 저는 말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화력 자체가 미드에서도 나오고 라인전 초반에 터지지만 않으면은 애쉬 말자 통해서 뭔가 배수 만드는 플레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전 보네요. 네 나미 지속성까지 좀 엿보는 기가바이트 마린즈였습니다. 자, 양팀의 뱀픽 모두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가바이트 마린즈는요 어쨌든 피즈와 그라가스 그리브즈라는 좋은 픽들이 있어요.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케이틀린과 오리아나가 제 궤도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좀 게임을 마음대로 흔들고 싶어하는 의도가 보이고요. 그게 성공적으로 들어가면은 기가바이트 마린즈가 뭐 게임 쉽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1, 2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 느낌 그대로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가바이트 마린. 네, 왜냐하면 지금 TSM 원딜 미드가 딜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조합이라서 네. 어쨌든 초중반은 기가바이트 타임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레벨 선생 그 공격성을 대입해 보면은 네.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엿볼 수 있는 기가바이트 마린즈고요. 네. 그리고 오리아나 자체가 잘 성장한다 하더라도 중후반 한타 때 여지없이 좀 맥없이 무너져서 그 화력을 발휘하지 못한 패턴의 경기가 최근에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역슨의 수비적인 오리아나 판단이 얼마나 잘 먹힐 거냐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두 점을 가져간 기가바이트 마린즈 역시 한 점만 더 얻어내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역시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네 번째 경기입니다. 2대1로 기가바이트 마린즈 앞서 나가고 있고 자, TSM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동점 동률로 들어설지 아니면 이대로 기가바이트 마린즈가 승리로 이번 두 번째 라운드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자, 양 팀의 경기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마린즈 TSM 네. 네 번째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단의 블루팀이 TSM, 상단의 레드팀이 기가바이트 마린즈입니다. 비트가 좀 빨라졌는데요? 네, 이게 원래 맞는 비트죠. 아까 브라질식 비트 약간 느렸었고. 그렇습니다. 와, 역시나 TSM의 팬덤이 브라질까지. 어쨌든 서구권이 때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실제 시즌 1 때 그 브라질 분들 핑이 따로 있었어요. 그 로딩창에 핑이 100 정도가 브라질이었거든요. 되게 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따로 브라질 서버가 없을 때. 네. 그만큼 북미 서버랑 좀 연관이 있죠. 네, 영향력이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핑을 보고 지역이 어딘지 맞췄으니까요. 네. 150이면 한국, 뭐 100이면 브라질. 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 북미를 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일부러 바꿔서 할 정도로 저 위약금 20만원을 바꿨어요.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 저는 다행히 원래 쓰던 통신사가 맞아가지고 네, 원활하게 즐겼던 기억이 나네요. 피즈 대 오리아나 구도는 피즈가 우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이거는 이거 선조마 아근데 이게 피스메이커가 안 맞아가지고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나미가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회복만 해주면은 그쵸. 나쁘지 않죠. 회복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이 회복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된 스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치의 정도... 무빙이 네. 대각선 위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오른쪽 직선으로 뻗어나가가지고 큐를 피했어요. 네, 적중이 안 됐네요. 결국에는 바텀 쪽 먼저 힘을 네. 써보는
기가 막히게 많으시네요. 남이 뽑은 결과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분이. 체력관리가 안 돼서 집으로 가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네. 귀환까지 선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TSM. 이게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선택, 나쁘게 말하면은 바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 카르마 라인을 맞으면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리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라인에서 그러면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TSM인데요. 근데 이거 큰일 난 게 만약에 애쉬가 6레벨 이후에도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은 정화를 안 들고 있는 오리아나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 방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빠르게 한번 복귀를 해봅니다만 CS가 지금 3개입니다. 사온 게 물량 말고 없죠? 피즈 대 오리아나는 솔로 랭크 데이터 기반으로 놓고 봐도 거의 뭐 52.5% 정도로 피즈가 승률도 더 좋고 네. 솔킬 확률도 60% 정도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나 미끼 뿌리기 그냥 던져놓고 애쉬가 호응할 수 있는 각까지 만들어주면 오리아나는 살지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레비는 미드 쪽 움직이는 네.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TSM 네, 와딩이 돼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네. 비역슨 위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바텀 주도권 잡자마자 아치가 빠르게 미드 한번 들러가지고 뭔가 시도하는 패턴을 이미 앞선 경기들에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이거 근데 보호막 믿고 한번 뺐어요. 보호 빼지 못했네요. 네. 이러면 순간이동을 통해 옵티머스가 이득을 좀 더 굴릴 수도 있고요. 오리아나 체력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비역슨 입장에서는 와드를 통해서 시야 파악을 한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체력 교환 이득을 본 거죠. 근데 뭐 오티오스는 버티기만 하면 순간이동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 경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나 바텀 쪽인 것 같습니다. 슬레이 선수가 애쉬로 먼저 밀어내고 있고요. 리시인의 위치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탑에서 파운처가 완전히 밀어넣고 있네요. 네, 되게 많이 받네요. 한에이브 넘게 CS 차이가 납니다. 네. 카메라 잡히진 않았는데 뭐 하운처의 판정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탑은 압도적으로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느 정도 기분을 낼 수 있겠습니다. 하운처 근데 이게 스타크 만화도 없고 네, 만화 상황이 하운처가 이거 많이 차이 나겠는데요? 그렇죠. 당장 이 차이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미드 쪽으로 빠르게 복귀를 하고 근데 비옥슨이 네. 체력 만화 관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잘한 상태에서 빠르게 집을 다녀온 거라 가지고 미드 압박 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레비가 지금 어떻게든 비옥슨 전면에 빼놓으려고 전면에 빼놓으면 그 다음 미끼 플레이 잡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계속 움직여보고 있는데 비옥슨이 잘 안 당해주죠. 이게 순간이동을 든 쪽과 안 든 쪽인데 귀환 이후에 아이템에서 뭐 오리아나가 웃고 있는 상황이라 바텀도 케이틀린이 어느 정도 복구를 했네요. CS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전 단계가 TSM이 더 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3라인 모두 상황이 좋아서 탑쪽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 미드와 바텀 쪽도 오히려 이제는 케이틀린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 오리아나 전멸은 진짜 빼놓으면 대박인데 비옥슨도 지금 굉장히 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네. 레비 네. 움직임들 어떻게든 빼려고 전멸 자 맞췄고 이거 뿌리기 잡아인데 내놔 잡았어요. 저는 전멸만 뺄 줄 알았는데 잡았어요. 자 그럼 미들 체퍼 딱 강력하게 좀 압박을 넣어줍니다. 기가바이트 이게 미끼 뿌리기가 거리 먼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진짜 딜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많이 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북미 결승전 때 네. 비어슨이 신드라로 많이 전사했지만 경기력이 잘 풀릴 때는 상대가 에코어서 그런 거지 피즈에게 솔킬을 따면요 솔킬이건 갱이건 죽으면은 계속 연달아 죽을 수가 있어요. 무한 스노우볼 네 그리고 지금의 피즈는 거의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네. 느낌인데요. 그 정도의 피지컬 판단 가능하다는 거 옵티머스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비역슨 입장에서 최악인 거는 보호막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전멸입니다. 그렇죠. 애쉬가 이제 육 찍고 미끼 뿌리기는 금방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순간이동 차이 때문에 생긴 미세한 경험치 차이로 육 찍자마자 바로 미끼 뿌리기 쓴 옵티머스의 판단력이 진짜 좋았다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정말 한 6분 정도를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엿봤었던 네. 레비 선수와 옵티머스 선수가 이끌어냈습니다. 이거는 스타크
음파 들어갔습니다. 버틸만 할 것 같은데요. 네. 하우처처럼 얼마 와 스타크 미리 배달시키면서 이 흐름을 또 끊었습니다. 레비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쓰 와서 희생자 빵 하면은 죽는 거야. CS 먹는 척. 네. 미니언 때리는 척. 어, 왜 안 빠졌죠? 그리고 하우처 입장에서 리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근처에 리신이 있으니까 낫고 잡자 이런 판단이었는데 아니면 이거 밀고 집 가자. 스타크가 그 팀을 놓치질 않습니다. 아니면 하우처 입장에서 다음 다출경이 나 뭐 막으면 대박이니까 뭐 있던 건데 너무 배짱 부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이 옵니다. 남이 옵니다. 남이 옵니다. 길로 마무리 됐고요. 못합니다. 저 전멸 있어요. 네. 어? 자 그래도 바이오 크로스를 오히려 레비 잡아냈고요. 와 불행하면 대박. 수정하자 빗나갔고 더블킬 기록 중 옵티머스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피지가 더블킬 먹었습니다. 그렇죠. 오리아나 웨이브 못 먹었고요. 오리아나 7레비 아 6레비요 지금도. 이게 벨트 트리피지가 이렇게 잘 크게 되면 라인 클리어부터 킬까지 약점이 아예 없거든요. 빌드 자체가 경험치가 피지 좀 있으면 8렙인데 오리아나 7렙도 못 찍었어요. 성장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비 도착과 함께 미끼 뿌리가 함께 다시 들어갑니다. 와 레비가 이것도 깔끔하게 피하면서 전멸로 피해주고요. 앞전멸한 카르마는 뺄 수단이 없으니까 네. 바로 정리해주고 이게 탑에서 그 하우처가 전사한 것 때문에 그 스펜 스킬은 템포가 꼬여가지고 맞습니다. 한 템포 레비가 먼저 들어온 게 컸네요. 1, 2경기 내내 비옥스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비옥스니 좋지 못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대스 기록. 아 이거 이제 성적 차이 나가지고 안 돼요. 스타크도 당장 아이템 차이가 그냥 그렇죠. 예, 상대가 안 되죠.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이거 진짜 안 좋은 게 탑도 더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그라가스가 미드에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바텀도 애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오리아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뀐 라인 주도권은 가지고 기가바이트 마린즈가 뭘 시도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이번 1, 2경기에서 옵티머스의 존재감이 지난 날들에 비하면 좀 옅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네. 경기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정도의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TSM 정글 아 그 미드 원딜의 화력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초중반은 기가바이트 게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이득을 많이 굴려와서요. 잘 풀었죠. 네. 라인전 단계에서는 사실 기가바이트 마린이 조금 밀리는 듯한 네.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미드에서부터 좋은 분위기가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옵티머스의 성장. 아 인자 온스택. 네 오늘 활약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게 벨트가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리볼버만 있어도 딜이 폭발적으로 잘 들어가서. 그렇죠. Q 평캔 W. 그 지금까지는 오리아나가 죽었지만 걸렸나? 오 피스. 이게 피지가 풀리면 사이드라인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피지가 안 갔잖아요. 전멸 빼놓은 케이틀린을 이제는 피지가 내려가서 잡을 수 있어요. 네, 이게 1차 준비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네. 얘기죠. 네. 거기다가 케이틀린의 한계가 이겁니다. 상대가 궁극을 퍼부으면서 시도를 했고 그걸 어쨌든 스펠쓰면서 흘렸지만은 그렇다고 케이틀린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바로 쓰였다 뭐 이러면 달라지겠지만 네. 결국 그냥 받아 먹다가 피즈 내려오면 죽거나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바텀 쪽 이득을 가져가기 위한 스케치였고 자 이거 한번 노려보는데요. 자 직접 반대 차주고 자 스타크 배치기 쿨타임이 좀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오리아나 좀 멀어요 보이죠? 전멸로 네, 잡아갑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전멸로 먹은 게 과연 비역슨에게 이로운 것일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 화염 드래곤을 가져갑니다. 기가바이트 마린 탑. 그러니까 이게 전멸 빠진 오리아나 문제가 뭐냐면은 오리아나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오리아나가 죽는 게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거든요. 못 나가면 피지가 탑 바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1차 포탑은 어디 쪽에 먼저 밀어낼 수 있죠? 자, 탑 1차 포탑 채로 얼마 남지 않았고 탑이 조금 더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요. 미드도 꽤 빨라요. 미드도 빨라요. 네 탑부터 미끼 뿌리기. 미끼 뿌리기 케이틀린 전멸이 없는데 전멸 없는 케이틀린 죽었어요. 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 노티 너무 왔는데 하우처 폭내 피스 녹이고요. 잡킬 이건 좋네요. 자, 4운초 순간이동으로 네. 옵티머스를 잡아냈습니다. 스타크가 위신 지금 토스가 안 돼가지고 네. 살아갈 수 있겠네요. 이게 좀 많이 앞선 말씀을 드리면은
좋으면서 나쁜 게 피즈를 컷한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라인을 밀어놓고 조금 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는 하운처가 순간이동 통해서 반드시 바텀을 좀 풀어줘야 될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진 거는 앞으로도 이 와일드 터틀과 바이오프 스킬과 함께 바텀 압박감이 이어질 겁니다. 피즈 잡은 건 당연히 이득이죠. 그렇죠. 다만 순간이동이 서로 없다. 이거는 기어화이트 마진즈에게 유리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불리한 팀은 TSM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교환은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네. 따라가는 출발점이긴 하죠.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지금 부패집에 온 것 같은 뭐든 골라먹으면 되는 입장이긴 한데 TSM이 어떻게 받아치느냐가 문제겠네요. 진짜 지금 뭐 미드도 전면 없고 원딜도 없고 누구든 골라먹으면 먹을 수 있는 구도거든요. 네. 지금 TSM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1초 즉발 상태예요. 굉장히 팽팽한 상태. 그러니까 전멸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버티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죽는 사람 없이. 네. 지금 비억슨과 와일드 터틀 선수의 전멸이 없는 상태죠. 오리아나, 케이틀린. 바텀. 아, 이 피즈를 말리러 갈 사람이. 좀 빨리 잘 내려오는데요. 잘 문제는 차버리면 그 다음 믿기 부리게 피했고요. 잘 피했네요, 하우처. 지나갑니다. 자, 바텀 쪽을 그래도 기아이트 들어보는데요. 옵티머스가 다주견인가 막아주고. 와, 하우처 자, 지금 이거 당기면서 옵티머스 제대로 끌었고요. 비장의 한 발 맞았고. 자, 이제 헤일 불가버. 돼도 이제 호응이 안 돼가지고. 네. 추격은 저지를 했습니다만 기가바이트도 여기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와. 옵티머스도 다줄견인각을 애쉬 대신 본인이 맞아주면서 시간 벌어서 네 무사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근데 하운처가 미끼뿌리기 피한 것도 그렇고 네. 올라가는 피지를 막은 것도 그렇고 진짜 방금은 네, 슈퍼플레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스베스케런 선수도 잘 찼죠. 네. 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 킥 아니었으면 스베스케런이 먼저 잘렸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바텀 1차 포탑까지 지켜냈습니다. TSM 그래서 딜러들 전멸 없는 타이밍을 잘 넘기는 것 같은데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무관 희생자 이거 피즈 순간이동이 있는데 넘어오기는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애매해 보이고요.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려서 시간을 좀 오래 넘어오네요. 네 1차 포탑이 없는데 네 안 되죠. 순간이동 취소. 네 그걸로 시간 끌면서 탑을 어떻게든 밀 각을 만들어 보는 거겠죠. 이 움직임은 와 진목 가게. 그래서 탑은 네 레비는 재빨리 가가지고 이제 미드까지도 먹고 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기어화이트 말이지 물론 순간 이동으로 눈에 보이는 당장 이득을 본 건 아니지만 네.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플레이였던 것 같네요. 또 맵을 넓게 쓰면 어쨌든 잘라먹기엔 좋은 쪽이 기가바이트 말인지라. 네. 결국 밀었어요. 이거 판단 좋은데요, 진짜. 네, 이거 밀었네요. 혼자도 열심히. 이게 뭐 밀어내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이네요. 옵티머스 광일검도 얻는 피즈인데 네 밀었어요. 이야 판단 좋습니다. 웨이브는 태우고 타워는 밀고 따라갔어요. 골드 TSM도 바텀 1차 포탑을 밀어냈기 때문에요. 네 TSM 입장에선 지금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전면 없는 타이밍을 잘 넘겨서 네 서로가 좀 얻은 게 있는 이런 구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가바이트만이 이득을 가져간 게 또 아닙니다. 네 TSM은 진짜 추가적으로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자 이렇게 16분대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TSM 대 기가바이트 마린 슬슬 원딜 미드에 시간이 필요한 조합이 시간이 갖춰지는 느낌이죠. 케이틀린 오리아나가 천천히 좀 제 궤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가바이트 마린즈 좋은 구도가 아닌데요. 그 초중반에서 가져가야 될 이득을 네. 기가바이트 마린즈가 충분한 격차를 벌려놨지 못했다는 점. 그라가스 넘어오고요. 자 미르 쪽 1차 포탑 밀어내지 못했는데 안 맞고 제 미끼 뿌리기라도 맞추면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맞추기 좀 어렵고요. 다출견인도 닿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미끼 뿌리기 하나로 킬딜이 나올지 조금 의문이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운처가 잘 봐주고 있네요. 피즈를 하운처가 마크. 지금 피즈도 전멸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장거리 미끼 뿌리기를 한 번에 잡는 거 아니면은 피즈가 못 들어가죠. 그럼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분위기 안 좋아요. 기가바이트 말인지요. 그렇죠. 결국 이 미드 쪽도 지금 밀리고 있는
느낌이라 네. 1차 포탑 지켜내지 못할 것으로 네 주네요. 탑 피지가 밀고 예상되죠. 네 그냥 주네요. 요거는 미드를 TSM이 깔끔하게 민 것도 있지만은 그 시간만큼 이제 기가바이트 마니저는 다른 라인에서의 좀 더 성장시키는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구의 선택이 옳았냐는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당장은 TSM이 이득 본 게 맞지만 그렇습니다. 데즈 드래곤도 TSM이 가져갈 예정이고요. 자, 탑 쪽 노리죠 오히려. 근데 하운처가 오히려 탑 쪽 네 이게 좀 단단한 상태라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섯 명 다 올라왔는데 어? 자 볼까요? 탑은 밀어낼 수 있습니까? 자 맨 날리기로 일단 위치 확인하고 자 뒤쪽으로 아침 남이는 뒤에서 헤일로 시간 끌 생각인 네, 것 같은데요? 잡는 건 욕심이고 밀고 빼는 게 맞는 것 같죠? 자 탑줄 견이를 스타크 묶어놨는데요. 욕심 아니가 있네요. 이거 하운트 잡아냈는데 그 메달이 진짜 깔끔하네요. 와 스타크 여기서 이득 가져가네요. 기가바이트 마린 이게 기가바이트 마린 앞으로 쏠려서 자 바텀 몸이 쏠리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었는데 네 스타크가 그걸 끌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팀원들이 편하게 잡는 그림을 잘 만들어줬네요. 결국에는 잡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였었던 그러니까 노틸러스는 단단하니까 네 결국엔 잡아내고 2차 포탑까지 밀어냈습니다. 기가바이트 저희가 노틸이 전멸로 빠지고 시간 끌고 이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였는데 토스가 진짜 깔끔했네요. 바텀 쪽도 미니언 밀어내면서 라인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저희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기가바이트 마린즈가 깔끔하게 2차를 가져간 거고 그만큼 TSM의 예측을 뛰어넘는 운영과 판단을 기가바이트 마린즈가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1차 분명히 미드 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득 보는 구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워는 따라갔거든요. 데이지 드래곤 하나 차이 말고는 네.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골드가 의미를 좀 부여할 만큼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TSM도 충분히 좀 뒤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게 있죠. 글로벌 골드, 즉 팀이 가지고 있는 골드는 총합은 비슷하지만은 그 골드에서 일반적인 것보다 좀 추가 골드를 누가 들고 있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은 카르마가 킬 먹은 건 의미가 크게 없고 옵티머스가 킬 먹은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런 거 치고는 또 피지가 추가 이득을 막 많이 발생시킨 건 아니라서 이런 조용한 상태로 게임이 지속되는 것 TSM은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네, 후반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다리가 놓여진 상황입니다. TSM 네. 입장에서는요. 네. 핵심은 지금 하운처예요. 옵티머스에게 밀리지 않는 거는 하운처밖에 없기 때문에 피즈 마크를 하면서 또 피즈가 다른 라인으로 쓱 빠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콜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만 바라봐 같은 느낌이죠, 하운처? 네. 네. 상대 지금 잘 큰 피즈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맞고요. 저게 딜탱 피즈가 아니기 때문에 노틸러스를 1대1로 찍어 누를 수는 없거든요. 슬슬 피즈가 원콤을 내는 타이밍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성장이 더 많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마린즈는 뭔가 좀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애쉬그라스 피즈면 잘라먹기에 되게 좋은 조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생님 말씀에 지금 당장 기가바이트 마린즈가 불리할 건 없지만 네. 조합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굴릴 타이밍에 이득을 더 보진 못해서 네 그냥 뭐 사회자가 뭔가 네. 그렇죠. 현장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였겠죠. 네. 선수들 힘내라. 네. 탑쪽에 스타크와 하운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 스타크가 좀 유해해 보이죠? 자 비혁슨과 스타크가 바이오프로스트. 상당히 유해해 보이는데 이거 바로 너 뛰나요 나머지 멤버가? 자 폭내 뛰어났습니다. 자 기가바이트 나머지 멤버들이 바론을 바로 치기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미드 진격하네요. 바텀 쪽에 3명 보자마자 미드 쪽으로 한번 진격해보는 기가바이트 마린. 근데 이거 어쨌든 그라가스가 궁극기 또 쓴 거라서 바텀도 밀리고 있고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게 그라가스가 순간이동이 있는데 두 명을 마크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리아나가 바텀 네 오리아나가 바텀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빨리 미는데요. 잠깐 기가바이트 마린 자 2차 포탑 결국 밀어냈습니다. 근데 기가바이트... 스타크가 지금 맞고 있는 거 같죠? 죽나요? 죽었네요. 자 잡혔고 자 잡힌 그 대가 근데 오리아나 오기 전에 네 정리하고 뺄 생각인데 자 내가 보다 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고 자 3명 오기 전에 밀어냈습니다. 밀고 전멸로 도망가나요 이걸? 뺄 수가 있나요? 자 수정화살 이거 슬레이는 뭐 이동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네비 위치 확인 와 피해서 바이오프로스트 오랑고 빠져나가니까 은파 피했고 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우처가 다 쫓아갑니다. 폭내 연속 딜이라 와 추가 아까 추적이 안 되는데 네, 자, 그래도 전멸에 아치는
와 뒤에서 뒤에서 터틀 자르고 괜찮은 암살. 자 조니아 씨가 또 레드도 돌아오나 전면으로 피해주고 아 그래도 피어슨 자 레비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레비 뒤쪽 쫓아 자 그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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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럼 위쪽에 바이오코스타 막아주고요. 이 그라가스는 도망가야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코스네 네. 돌아옵니다. 비어슨 더블킬. 자 스타크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한타 싸움에서 이 정도면 TSM이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가야죠. 됩니다. 자, 네 명이 잡힌 상태에서 스타크 혼자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체력이 전반적으로 없기는 한데 스타크가 시간 일단 좀 최대한 끌어줘야겠죠. 수통 폭발 준비되어 있는 상태. 시간 들어갔습니다. 오! 잡았습니다. 일어났어요. 설마 오리아나까지 잡나요? 다 닷줄기를 끌어내고 체력이 모자라는 오리아나 오리아나라고요. 막았어요. 바로 막아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를 막아냈습니다. 막았어요. 와. 이거는 스타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잡는 거 좋았는데 비역스님이 성장을 끝마친 상태라 길이 뭐 상황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타 싸움에서는 TSM이 분명히 2등을 가져간 건 맞습니다만 그동안에 내가 포탑까지 밀어냈었거든요. 와, 네. 마이크로 컨트롤도 진짜 끝내주네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이 크는 흐름이면요 TSM이 무조건 좋아요. 딜러들의 기대값이 훨씬 높은 조합이라 물론 안정적인 구도가 단. 오 케이틀린 쪽으로 배달해서 당황했어요. 어 네. 체력적으로 좀 많이 깎여 있는 상태에서. 리키 뿌리기 케이틀린. 아 이거 전멸 없는 케이틀린이다. 아, 마이크 터틀. 와 오시머스 네. 집중력. 잡아내면서. 한쪽 눈은 오른쪽, 한쪽 눈은 왼쪽 보면서. 네. 자 이렇게 화염 드래곤까지 기가바이트 마린지가 챙겨 갈 듯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케이틀린이 2코어가 2코어를 넘기고 네. 3코어 달리는 타이밍이 되면은 슬슬 딜이 나오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옵티머스 현재 5-2-2 기록 중. 이게 피즈하면 또 떠오르는 미드라이너 해외 미드라이너가 이제 서문다신데. 일종 화살. 자. 자 바이오프로스트. 물가모 많이 맞아서 스톱 뒤쪽으로 물. 근데 뒤에서 레비가. 그리고 피즈 등장. 이겼으니 잡히네요. 잡혔어요. 바이오프로스트까지. 바로 미드나요? 미드. 아까 타워 밀어놨죠? 네. 저 웨이브 의미 없습니다. 네, 몇 개 못 지었어요. 하운처 멀리 있고요. 와일드 터틀 때 살아나긴 했는데 케이틀린이 네, 많이 죽어서 자, 이거 업적이 그냥 가져가고 미드 밀고 바론도 되겠는데요? 경기 마무리는 어? 설마! 설마 이걸? 경기 마무리 짓습니까? 자, 아, 이거 하운처 오면 말은 하는데요. 케이틀린 전멸이 없기 때문에 네 미끼 뿌리기 있습니다. 케이틀린을 잡는다면 자, 쌍둥이 포탑 밀어내면 자, 닷줄기 도착했는데 피즈 아래쪽에서 케이틀린 노리고 있어요. 피즈! 케이틀린! 자, 거북이 케이틀린 죽었고요. 잡히고 하지만 그래도 하우처가 네. 아, 자, 하우처가 죽었고요. 자, 둘둘 2대2. 자, 레비 많이 맞습니다. 이게 하우처 잘 커가지고 막을 수가 있어요. 레비를 못 벗어날 듯. 아,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네. 오리아 데리고 역발로 뛸 수 있습니다. 자, 전멸까지 됐어요. 네, 이거 많이 이룰 수 있겠습니다. 스타 기가바이트 말이. 와일드 터틀이 최고의 미끼였습니다. 이건 바로 무조건이죠. 네, 그 약간 기가바이트 말인지가 하운처의 성장세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스타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네. 물러납니다. 네, 지금은 서로 간의 실드홍이 되는 상태라서. 네. 그러니까 하운처가 지금 킬 어치는 많지 않지만 CS가 보시면 잘 먹어가지고 네. 성장은 이미 끝냈거든요. 아 여기서 TSM이 바론을 가져갑니다. 하우처가 너무 무시했네요. 네. 이 한타는 TSM, 그러니까 기가바이트 말인지가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한타였는데요. 피즈가 빙 돌아서 아래쪽을 노리느라 너무 많이 맞고 시작을 해서 여기서 녹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네. 이 피즈가 오래 살았어야지 딜의 핵심인데 그 적의 미끼 뿌리기를 놓치지 말았어도 놓치기 이미 튼튼해서 네.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쪽 날개가 잡히고 나머지 날개도 결국에는 잡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지나친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킬데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CS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운처와 스타크의 탱킹력 차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TSM이 바론 버프를 누르고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네, 상대방 정글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어쨌든 미덕지기를 밀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바론 버프를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다 밀어붙이는 거는 쉽지는 않긴 합니다. 자 웨이브 미드에서 하운처가 잘 컨트롤 해줬으니까는 딱히 할 게 없어졌죠. 자 귀환 타고 결국에는 자신의 베이스를 지키러 왔습니다. 기가바이트 마린. 자 2차 포탑 두들기고 있는 TSM. 와일드 터틀과 비역슨의 전멸이 돌아옵니다.
케이틀린이 터지지만 않으면 이거는 수정왕살 맞았고요. 설마 터지진 않겠죠? 이게 케이틀린만 안 터지면 오리아나는 존야가 있기 때문에 오리아나 노린 플레이는 분명히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가바이트 발인지는 뭔가 좀 답답할 거예요. 네, 자 기차 포탑 미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밀어내는 데 성공하고요. 네, 최고죠. 네. 우리가 밀린 억제기 라인을 공격하는 타이밍. 그렇죠. 일단 케이틀린만 안 죽으면은 당장에는 변수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네, 그리고 피지마크 잘 됩니다. 고래감옥 대박이라도 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2차 포탑 체력에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덕수도 한번 막아주고요. 피지마크 너무 잘해줘요, 스펜스 캐러니. 포탑크가 한번 밀어붙이는데요. 자, 수동급 이거 빨리 빠져야 되지 않나요? 네. 충격파와 폭뢰 연계기. 아, 진짜 스펜스 캐는 계속 피지만 봐요. 피지. 자, 들어왔습니다. 자, 피지. 네, 뒤쪽으로 자, 빠져나갔고요. 자, 그동안 내가 포탑 밀어냈고 억제기까지 변수가 딱히 네. 없어요. 진짜 케이틀린도 보호를 잘 받고 있고 오리아나 조냐라 안 돼서 이렇게 밀리는데요. 스베스케로는 뒤쪽만 봅니다. 이게 딜을 누적시킬 것도 없고 한 방만 네. 한 방이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억제기까지 밀어냈고. 아, 근데 한 방에 위키프레이드도 노 딜이에요. 와이프터 와이프터. 아, 이거 알았어요. 자, 이러면 오리아나 조냐. 아, 근데 오리아나 좀 괴물 같긴 한데. 네, 옵티머스 빠져. 아, 오리아나가 안 죽어요. 경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오리아나가 안 좋습니다. 자, 아, 웨이브.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 웨이브 계속 갈 수 있어요. 일단 원딜이 죽긴 했습니다만 네. 바로 버프 아직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되죠. 네, 이쪽은 라인 클리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끝내겠는데요. 자, 반대로 끝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즈. 아, 어그로 막 끌어보고 있는데 못 버티고요. TSM 대역전인가요? 네, 쌍디 포탑 우측 쪽 좌측 쪽. 아, 이거 비옵스는 아직 접 조냐도 있어요. 넥서스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점으로 향해 갑니다. 여기서 TSM 결국 대역전. 경기 승리로 마무리 줬습니다. 팀 스코어 2-2. 여기까지 따라붙네요. 네, 역시 시간이 끌리니까 오리아나 케이틴의 그 캐리라인을 뚫기에는 분명히 피즈로는 네. 한계가 있었네요. 피즈가 하나까지는 암살할 수는 있지만은 그동안에 들어오는 그 두 챔피언 중 하나의 딜을 버티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챔피언들은 사거리 이상 우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적인 캐리는 TSM의 조합이었어요. 아, 다 끝냈었는데 네. 결국 아까 진격을 한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네. 와일드 터틀에 너무 목을 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반 퍼스트 킬까지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전멸도 빼면서 잡은 거라 초중반에 진짜. 만들 수 있는 그 유리함을 이용해서 크게 이득을 벌려놓지 못했던 기가바이트가 네. 후반부에 따라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비역스의 성장을 이미 끝내서 이게 문제였어요. 시간이 필요한 조합이었는데 시간이 여기서 많이 끌렸습니다. 전멸로 가는데 비역스도 피하고 바이오프로스트가 몸으로 막아줬습니다. 스타크는 뭐 혼자 할 게 없었고요. 물론 저 스타크가 살아서 바로 막긴 막았는데 여기서 비옥스를 이게 문제 장면이었죠. 딱 깔끔하게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내나 싶었는데 여기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억제기를 밀고 바론을 갔다면 네. 게임은 달라졌겠죠. 네. 노티를 너무 무시했어요 여기서. 케이틴 잡은 건 좋은데 노티가 다 죽어가지고 와일드 터틀은 북미 최고의 미끼로서 이번 게임에서 역할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조급했죠? 경기 네. 좀 끝내고 싶었던 마음이 네. 앞선 덕분에 이 이후로는 TSM의 시간대였습니다. 케이틴은 어떻게 잡은 네. 것까진 잘했는데 투자가 좀 많이 되었고 스펜스 캐런도 마지막 판타 때 피즈만 아주 전담 맞들으면서 네. 배달이 아니라 피즈를 최대한 걷어차주면서 로스 만들어줬고 그 결과 한 타이밍 늦추고 안정적인 승리 TSM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선수가 상당히 좀 잘 성장해서 뭔가 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만 옵티머스 네. 선수뿐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에는 결국 TSM이 승리하긴 했지만은 이거 옵티머스의 피즈는 5세트에서는 충분히 경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TSM 0-2에서 2-2까지 따라 붙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북미 결승 시리즈와 반대 스코어인데요, TSM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 기가바이트가 승리하는 그림인데 북미는 그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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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대로라면 자, 네. 지금은 MSI고
TSM이 그래도 힘들게 따라붙었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한 경기 패패 승승승의 역전 드라마가 나올지 아니면 기가바이트 말은 와일드카드의 드라마 같은 진출이 될지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양 팀의 오늘 마지막 한 경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경기 중계 잠시 후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